태평양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UN NGO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UN기가 올라가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UN의 책임하에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그런 우리 정부의 다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Excellency Prime Minister Hong. 이번 대회가 열리는 경주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 신라의 천년 수도로서 세계적인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터내셔널 NGO 커뮤니티 and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itself. Now it is my pleasure. I feel it a proud privilege. In Bangladesh, when we were talking to them, the 15-year-olds. 발전의 역사적 대회장. 지구촌 곳곳에서 달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It is a particular pleasure and a great honor for me, our city, Gyeongju, to hold. Gyeongju City has so far hosted the. Now enjoy a welcome video. UN 사무총장으로서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분이 일시에 몰려와서 교통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경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아마 협조를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